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보다 특별하게 다가오는 스타들이 있다. 좋은 소식이 기대되는 이들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먼저 2024년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하는 스타들을 소개할 텐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 오는 3월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상엽 씨는 예비 신부가 자신보다 어리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든 진리처럼 새겨듣게 된다며 1등 신랑감다운 면모를 드러냈죠. 글쎄요. 스윗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 출신의 스타 커플의 결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엠블랙의 멤버이자 산다라박 씨의 동생이기도 한 천둥 씨와 구구단의 미미 씨가 오는 5월 26일 결혼식을 올리는 것. 2023년 7월 4년간 비밀 연애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린 천둥 씨는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용기를 냈다며 공식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얼마 전 웨딩 사진까지 공개한 두 사람은 결혼 초읽기에 들어갔죠. 그런가 하면 2024년 결혼이 기대되는 공개 연애 커플도 있는데요. 지난 연말 연예 대상에서 리얼리티 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장우 씨.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외형적인 것보다는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23년 6월 8살 연하의 조혜원 씨와의 열애를 인정했던 그가 수상 소감에서 그녀를 깜짝 언급했는데요. 결혼을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며 나 혼자 산다를 조금만 더 해도 될까라는 농담을 던진 거죠. 하지만 이내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한 이장훈 씨는 조혜원 씨의 어머니를 장모님이라 부르며 감사 인사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최고의 상인감 아닌가요?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스타 장수 커플 가운데 저도 꽤 오랫동안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저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소식이 기대되는 커플이 있다면 정경호, 수영 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경호 씨가 가장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 수영 씨와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제 뭐 10년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1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뭐 그만큼 이 두 분은 연애를 즐겁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렸고요. 수영 씨와의 어떤 끈끈한 그런 교감이 있고 또 수영 씨가 여자친구이면서도 가장 절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남자친구를 소개한 시크릿의 송지은 씨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한 스타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박이라는 사람을 딱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기게 호감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연인은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박위 씨. 불의의 사고를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재활에 성공한 그의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집을 읽고 호감을 느낀 송지은 씨는 우연히 박위 씨와 마주쳤다가 첫눈에 반해 연인으로 발전했다죠. 그래도 아무튼 내가 다리가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있잖아. 처음에 나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좀 걱정은 없었어? 나는 이게 참 감사한 게 걱정이 없었어. 내 주변에 휠체어를 탔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만나면서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고 했던 것 같아. 사랑에 빠져 행복한 새해를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푸른 용의 기운을 한 몸에 받아 출산할 스타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3년 만에 복귀 작이기도 하고 또 결혼 후에 처음 선보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부담과 긴장을 많이 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2023년 4월 이승기 씨와 백년 가약을 맺고 드라마 연인으로 바쁜 한 해를 보낸 이다인 씨. 오는 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승기 씨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나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지를 한 번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피크 타임으로 갈 수 있는 좀 준비를 마친 시간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둘 싱글즈 2에서 인연을 맺고 새 가정을 꾸린 윤남기 이다은 부부는 그간 SNS로 팬들과 꾸준히 소통해온 만큼 둘째 소식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리은이 동생은 언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시는데 확실하게 네. 모르겠지만 뭘 확실하게 모르겠어? 아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되겠지? 만인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최근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한 윤남기 이다은 부부는 오는 8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이별을 고했던 청춘 배우들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데요. 주변에서 가끔씩 약간 뭐 엉뚱하다, 좀 뭔가 순수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 아, 전 제가 뭐 그냥 들은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럼요.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늘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는 3월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으로 국민 섭섭남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강태호 씨가 전역하고요. 제 앞으로의 미래 그런 것들은 다 너의 선택이니까 너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전 요즘에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6월 엄현경 씨와 열애와 결혼 그리고 임신 소식까지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차서원 씨는 오는 5월에 제대합니다. 남친짤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누구나 이렇게 프로필 사진으로도 해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네. 문 여성들이 설렘 지수를 높였던 남친짤의 원조 남주혁 씨는 오는 9월 군백기를 마치고 돌아와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죠. 2024년 연예계에는 지금처럼 기분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길 바라며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